자, 그래서 유닛 7 현재 완료 시대와 과거 시제를 비교하는 건데 다뭐 한국이 때문에 My computer has broken down. 내 컴퓨터가 언제 뭐했대요? 그렇죠. 과거에 고장이 나서 현재도 사용할 수가 없다. It broke down yesterday. 그것은 어제 고장 났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it break down? When did it break down? When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뭐 여러분도 중2 때 저랑 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언제 현재 완료를 쓰고 언제 과거 시제를 써야 할지 혼동될 때가 많이 있는데 두 시제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는 현재와 관련성에 대한 여부이다. 현재와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원인해서 현재 어떤 결과를 한꺼번에 얘기한다. 결과적 용법.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해본 경험이 있다, 경험적이었고, 계속했다, 계속적, 방금 전에 완료해서 지금은 뭐, 그거 안 해도 된다, 완료적,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 신뢰는 현재와는 무관한, 현재에 대한 정보가 과거 시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얘기까지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왼쪽 현재 완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뭐 제가 뭐 맨날 뭐 현재 완료할 때마다 많이 그린 그림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과거 현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했었죠. 그래서 과거의 일이 현재도 지속될 때 이런 걸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적이라고 하죠. He has been a news anchor for 5 years. 그는 5년 동안 뉴스 앵커이며 지금도 뉴스 앵커입니다. How long has he been a news anchor죠? How long has he been? How long의 계속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How long에 대한 대답, How many years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He was a news anchor for 5 years. 문장의 내용은 해석하면 그는 5년 동안 뉴스 앵커였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뉴스 앵커, 해석은 비슷하지만 여기에 있는 He was a news anchor는 지금은 뉴스 앵커가 아니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은 앵커가 아니다. 근데 He has been a news anchor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뉴스 앵커고 지금도 뉴스 앵커다. 현재 상황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게 뭐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현재가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와 맞닿아 있지만 이 문장에서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에 끝났고 현재와는 단절돼 버렸죠. 이것이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의 차이다. 그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지금 현재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 일이 발생한 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일이 발생한 때에 대한 정보를 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요? 웬이죠? 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때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웬에 대한 언제라는 거. 그래서 look, she has released a new music album, new music video이죠. 뭐 그녀가 뭐 했대요? 그렇죠, 발매했죠. 그렇죠? 세상에 풀어놨단 말이죠. release 뭐 하다, 풀어놓다, 발매하다. 알고 있죠? 거기 나온 단어잖아, 그렇지? 그렇죠. 맞잖아, 그렇지? 거기 나오잖아. 민수야. 누누이 경고하는데 단어 공부해라. 뉴 뮤직 비디오. 하지만 she released the new music video last week. last week가 무슨 뜻이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she release a new music video라고 했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구체적인 때가 중요하지 않은 현재의 경험을 말할 때, 구체적인 때에 대한 정보를 담아 있는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웬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현재까지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웬이 필요 없는 현재까지의 웬이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래서 my father has visited China before. 나의 아버지께서는 중국을 방문해 전에 이전에 중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Before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할것 같아요? 그림 그리겠죠. 그렇죠? Before도 해석하면 전에고, 어고도 해석하면 전에죠. 근데 어고가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뭐요? Long time ago. 또. 어고가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He was해보라니까. 뭐 문장까지 얘기하려고? He was a teacher? 뭐 그렇게 씁니까? 그렇게 쓰고 나도 처음 보네. 헤이. 5초 전에, 5초 전에가 뭐야? 그렇죠. 그럼 I was hit by English teacher 5 seconds ago. 나 5초 전에 영어 선생님한테 맞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10 years ago 이런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 이런 거죠. Before는 이렇게 전에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전에 중국을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en이라고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before는 이전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인 과거 시점에 한 일. 구체적인 과거 시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드디어 where라고 안 하네요. My father visited China when I was seven. 나의 아버지는 내가 7살일 때 중국을 방문하였어. 언제 방문했어? 언제? 7살이었을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r father visit China죠? 언제 방문하셨니? When I was seven. 그래 지금 뭐 보니까 뭐 되게 뭐 미세하게 나눠놨는데요. 미세하게 나눴는데 이건 뭐 이거 뭉뚱그려 나눠도 되죠. When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와 When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로 나눌 수 있죠. 그다음 계속해서 4번. 아 잠깐만 이 무슨 적용법인지를 참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계속 1번은 계속적이었습니다. 이건 계속적이었고 이거는 무슨 적이라고 볼수 있다? 완료적이다. 그다음에 얘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경험적이겠죠. 그다음에 4번.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이 미칠 때, 뭐 벌써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제목법입니까? 결과적이죠. 선생님이 결과적인 용법 할 때, so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그거죠. My car has broken down. 내 차가 고장났어. So it is still broken down now. So I can't ride it now. 이거죠. 그니까 그래서 so라는 문장을 넣어서 현재의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그래서 지금 무슨 시제야 이거 현재 시제죠 현재의 상황이 추측이 될수 있는 내용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ave you finished your lunch? have you finished your lunch? 너는 뭐 해버렸니? 그렇죠 너는 점심 먹었니? 얘는 무슨 용법입니까? 완료적이죠. 그쵸? 근데 완료적이지만 이 속에 Have you finished your lunch는 너는 너의 점심 식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 지금 어떤 상태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는 이거 무슨 시제 질문이야 이거? 그렇죠. 현재 배가 부르니 아니면 뭐 어떻니? 라는 것들. 완료 시제인데 그중에 과거에 완료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니라고 묻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과거 시제는 현재와는 무관한 단순한 과거에 My car broke down 언제? Last Saturday. When에 대한 대답 또 들어있죠. 지난 토요일 날 고장 났어요. 지금 차는 민수, 지금 차는 어떤 상태야? 모르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왜 모르죠? 현재에 대한 상황이 없어요. 됐습니까? Okay. Did you finish your lunch? 너는 뭐 했니? 점심 먹었니? 됐습니까? 너 점심 뭔가 이것도 Have you finished your lunch는
엄마가 여러분들 지금 밥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칩시다. 그니까 여러분 방학이라 너무 식사지 아침 식사지만 기준만 좀 하잖아 그렇죠? 그니까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밥을 차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한 엄마라면 뭐라고 물어봐? 아니 이렇게 묻겠어. 그래서 왜?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에 대한 것까지 묻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아니야, 이건 그냥 밥 먹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싶어. 친구랑 점심 같이 먹고 싶어. 같이 점심 먹고 싶어. 그래서 점심 먹을래? 하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당연히 그렇죠. 왜 finish your lunch? 점심 먹었냐? 그래 지금 배부르냐?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배가 안 부르고 배가 고프다면 No, I haven't. 이래서 No, I haven't. 여기에 대해서 No, I haven't. 내가 점심 식사를 안 했고 그 결과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냥 이거는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묻는 거지. 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란 얘기.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5번. 이건 좀 억지스러운 게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현재와 너무나도 가까울 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대용법이다? 완료죠. 대표적으로 just가 들어가는 건 just. 방금 완료했다고. Mr. Miller has just left the office. I think you can catch up with him if you hurry. 자, 바로 이 문장 잘 봐주세요. 이거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여기에 무슨 시제 들어가야 되겠니 할때 이런 것들이 덧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러 씨가 방금 사무실을 나설 때죠. 그렇죠? 방금 나갔다. I think you can catch up with him. 난 네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If you hurry 한다면, 만약 네가 서둘러 쫓아간다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나간 것이 언제, 또난거 언제 일인데? 방금, 네? 과거 일인데, 그것이 언제랑 매우 가깝기 때문에, 뭘 보고 현재랑 매우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저스를 보고 현재랑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결과, 네가 서두른다면 뭐할 수가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하지만, 단순 과거일 경우에는 현재가 좀 거리가 멀다. Mr. Miller left the office an hour ago. An hour ago. 무슨 뜻이고?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대답입니까? 당연히 단순 과거라고 써야 되겠죠. left라고 써야 되겠죠. an hour ago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떠났습니까? 한 시간 전에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 쓰고 있고요. Why don't you try calling him at home?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 너는 그의 집으로 한번 시험 삼아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간게 언제니까? 먼 과거에 일이니까 지금 쯤이면 당연히 어디쯤 있겠다? 집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확실히 집에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왜? 단순 과거 시제니까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있습니까? 어딨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해보긴 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시점이 언급하는 기간에 포함될 때, 이게 뭔 소리야? 말하는 시점이 언급하는 기간에 포함된다는 게 뭔데? 말하는 시점이 언급하는 기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뭔 소린데? 이번 달에 차 다섯 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직업이 뭔데? What does John do? 중고 차 팔기. He's a car dealer. 그렇죠? car dealer인데 이번 달에 몇대 팔았다? 5대를 팔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달력 있네. 어디갔어? 우리 달력. 아 여기 있어. 우리가
탄력이 있으니까 지금 며칠이지? 와 벌써 나왔어 벌써. 1월도 달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달고 지금 자니 차를 팔았는데 오늘이 12일이니까 차 판 기간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기간 동안 판 거죠. 다 판 거. 그렇죠? 시간에 뭐? 시간에 덩어리잖아 이거. 그렇죠? 내가 이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쿡 찍는 거야 덩어리야. 덩어리죠. 그러니까 등들이죠 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this month라는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네. How long has he sell five car?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다섯 대 팔았니? 얼마나 오랫동안? 11일 동안 for 11 days. 왜 오늘이 며칠이니까? 1월 11일이니까. 됐습니까? 이번 달에 15대 팔았대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판 거야? 11일 동안 5대 판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쓸데없이 말하는 시점이 언급하는 기간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번 달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this month를 뭐로 바꿔 써도 돼? for 11 days. 지금 11일인 경우에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 this month는 해석은 이번 달에 마치 언제 이번 달에 할 것 같지만 이건 언제가 아니란 말 영어 입장에서 11일 동안 다섯 대 팔았습니다. 얼마 동안 다섯 대 팔았니? 11일 동안 이번 달에. 그러니까 그 옆에 John sold only one car last month. 저는 뭐 했대요? 꼴랑 한 대 팔았대죠. 언제? 어? 지난달에. 그러니까 포함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쿡 찍는 과거란 말이죠. 언제 지난달에. 됐습니까?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지난달에란 얘기는 몇 달 전에야? 그렇죠. 한 달 전에 영어로 뭐요? 그렇죠. 이거는 뭐 하고 왔다? A month ago 하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된단 말이죠. 언제? 한 달 전에. 지난달에. 그 다음에 I've been really busy this morning. I've been really busy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정말 바쁘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어떻다? 바쁘다. 아니,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고 지금 11시야. 어? 그럼 내가 얼마 동안 바쁜 거야? 4시간. 됐습니까?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번 this morning이란 말은 for hours 하고 하죠. 4시간 동안 정말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뽀뽀 hours. 뽀뽀하는 시간이 좋죠. 뽀뽀하는 시간. 뽀뽀 hours. 아, 필요한 미친. 빵빵 터지죠. 좀 미칠 것 같죠. 막. 좀 이따 이제 애들 닭 되면 튀겨 먹어야지. 됐습니다. Really busy this morning. 그래서 아직 언급단 기간이고 아직 this morning은 지나가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바쁘다. 계속적이란 말 계속적. 아니면 그 옆에 I was really busy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 진짜 바빴어. 이거 뭐 쓸 때 하는 거야 이거? 뭐 쓸 때 하는 거야? 이게 쓸 때 오늘 아침엔 정말 바빴습니다. 무슨 시제? 현재와 관련이 현재와 관련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현재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냐 시간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시간의 덩어리가 되지 못했다. 쿡이다 쿡. 오케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부를 물을 때 Have you done your homework? 이게 무슨 용법? 완료적이죠. 어떤 일이 너가 네가 숙제하는 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생했니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됐습니까? Have you done your homework? 예.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 언제 숙제했냐 말이죠. 그렇죠? 내가 일단 민수한테 뭐라고 물었더니.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 다음에 민수의 대답을 듣고 이 질문을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걸 보고 싶어. 됐습니까? 류민수는 모든 공부의 위에 있는 공신이니까 수술 따위 할 필요가 없죠. 뛰어있어도. 아, 그렇군요. 나 무슨 말 했어? 이 문제 혹시 기억나나요? 5 years. He has been on this ankle for 5 years. 이건 뭐였더라? He was on this ankle for 5 years. 그렇죠, for 5 years. 무슨 거? 5년 동안이잖아. 자, 계속해서 이것 봐. 그녀가 새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어. 루. Her new music video. 맞습니다. Has released. 그냥 지난주에 her new music video를 릴리즈했어. She what? Her new music video. When? Last week. 이 친구는 안 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중국 가봤대. My father. My father. Has been to China. China. Oh. Oh, 하지. 나 계속해서 아버지는 내가 일곱 살 때 중국을 방문했다. My father. Visited. What? China. 그냥 China. When I was 7 years old.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고 가지고 막 그래. 내 차 고장 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못 탄다? My car has broken down. My car has broken down. 지난 토요일 날 내 차 고장 났대. My car broke down. My car broke down last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점심 먹었으면 너 지금 배고픈 상태니? 피니시드 포 런치? 피니시드 런치? 피니시드 런치? Have you eaten lunch?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네가 점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만 궁금해. Did you finish lunch? Did you finish lunch? 그 다음에 밀러 씨는 방금 떠났으니까 서두르면 만약 당신이 서두르신다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Mr. Miller has just left the office. You can catch up. You can catch up with him if you hurry. If you hurry. 만약 네가 허리라면. 그 다음에 밀러 씨는 미스터 밀러는 한 시간 전에 사무실 떠났기 때문에 뭐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집에? 미스터 밀러 left the office an hour ago. Why don't you call him up at home? 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는 이번 달에만 다섯 대 팔았다. 자는 has sold five cars this month.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홀랑 한 대 팔았대. 자는 sold what? Only one car. When? Last month. 됐습니다. 지금 오전인데 일어나서 지금까지 막 바쁘네. I have been busy. 얼마 동안? This morning 동안. 네. 그다음에 일기 쓴다. 밤에 자기 전에 일기 쓴다. 오늘 오전에 바빴어. I was really busy. This morning. 그다음에 너 숙제 해서 지금 나랑 놀 수 있니?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너 언제 숙제했어?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
다 했네요. 봐. 33쪽. 그러면 워크북은 20쪽이니? 땡큐. 나도 해, 나도 너 해보고 싶어. 나도 너 해보고 싶다고. 똥돼지야. 너를 해부해서 뭐 하려고. 예,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되네요. 곁다리 되네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미래 완료 어떻게? Will have PP. Will have PP겠죠. 그렇죠? 완료 진행이 어떻게 생겼더라? Have doing. Have been doing. Have been doing. 잘 안 해.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어요? Had been. 맞습니까? Had PP. 과거 완료 had plus PP는 현재 완료의 개념이 과거로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보다 더 이전에 시작된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끼친 경우, 현재의 어느 시점이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끼친 경우에 과거 완료를 쓰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과거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 과거에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은 과거에 일어났고 이 일은 그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다고 꼭 밝히고 싶을 때 과거 완료를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현재는 과거라고 현재까지 계속 과거에서 더 과거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과거 현재 완료는 이런 거랑 못 쓰는데 과거 완료는 이런 거랑 쓸 수 있는 일대이라고 얘기했는데, 왜에 대한 대답이나 왜에 대한 못 쓰지만 과거 완료는 왜에 대한 대답과 쓸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1번,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얘기할 때라면, oh, when I came home, I found that I had left my umbrella at home. 뭔 소리야?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영상을 한 개나 또 빠른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 글쎄 요새 안 보는데. 만약에 동사만 다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 동사 뭐가 보이나요? 여기 있지. 케인 보이죠. 또 파운드 또. 시간 쭉 지나갑니다. 그렇죠. 민수가 학교에 갔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근데 비가 와서 갈 때 뭐 들고 갔어? 동사를 들고 갔죠. 그렇죠. 동사를 들고 갔는데. 그렇죠. 근데 집에 올 땐 비가 그쳤죠? 그렇죠. 그래서 이강이가 집에 그냥 왔죠. 우선 났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농사. 엄마한테 맞죠. 그렇죠. 농사 어땠어? 농사. 농산이 아니라 야전삼 같다. 야전삼 이렇게 생겼지, 바보야. 그러니까 몰라. 자, 그러니까 뭐. 저 연복 건이제가 집에 왔을 때, 집에 왔던 순간하고 깨닫는 순간은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산을 학교에 두고 온 건 내가 집에 오거나 깨달았던 때보다 더 과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듣고 싶어 뭐라고 보면 되죠. 그죠? When did you find? 언제 깨달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exam had already. 자, 일단 설명. 현재 완료도 과거 몇 가지 결과적이다. A 보고 결과 이런 걸 보고 결과적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우산을 학교에 두고 한 일이 언제의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영향을 미칠 때 결과적이라고 한다. 두고 온 게 두고 온 게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The exam had already started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누가 뭐 했대요? 그 시험은 이미 시작했어.
학교 신형이 고수 시작될 때죠.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내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교실에 들어왔을 때 벌써 시험이 시작됐다. 그렇죠? 원래 못 들어가지 않나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가 있고요. 동사만 표시하면 had already started 하고 entered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고 시험 시작했어요. 시험 시작되고 들어갔어요. 시험 시작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시작된 게 들어갔던 게 과거이기 때문에 시험 시작된 게 이렇게 had started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 when I entered the classro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을 듣고 싶다는데 뭐 when did you enter the classroom이야? 뭐, 시험이 언제 시작됐니라고 묻고 싶단 말이죠. 뭐라고 물을래? When had the exam started? 하면 되겠죠. When had the exam started? 시험 언제 시작됐었니?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했었을 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head plus pp는 뭐라,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때도 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수도 있다. 뭐 이걸 보고 완료래요. 완료. 과거에 막 완료되던 일. 뭐에 완료는 별로 설정력은 없는데. 오케이.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이미 뭐 시작되는 게 완료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Steve had already been abroad before he went to the university. 뭐죠? 뭐 이렇게 웃기겠네요. 누가 뭐 했대요? 스티브는 before he went to the university. 대학 그쵸. 그가 대학교 가기 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작, 동사문 일단 여기 현재가 여기 있고요. 두 가지 동작인데 해외에 못 가본 행동과 그 다음에 어디에 간 거예요? 그럼 대학 가기 전에는 못 가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해외 가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학 가는 게 여기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를 안 해본 거야?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근데 대학 갔던 게 언제 일이라서 대학 간 게 과거이라서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가기 전과 대학 갈 때까지의 시간의 덩어리를 어떻게 표현했다? Had been. 그러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고 누가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How long had he never been abroad?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못 가봤니? 그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비포 얘기했죠? 비포 그림 또 그릴까? 안 그래도 되겠어? 시간의 덩어리적 전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 met Lisa last week, she looked great. She had been on a diet for 2 months. 그래서 내가 뭐 했대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리사를 만났을 때 She looked great. 그는 멋져 보였대요. 훌륭해 보였죠. She had been on a diet for 2 months. 그녀는 뭐 했다? 2달 동안 다이어트 했대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게 대학 가는 게 아니고 만난 거죠. 만났어. 그럼 만났던 시제가 뭐예요? 만났던 시제. 과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멋져 보였죠. 그럼 그 이전 동안 뭐 for 2 months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묻겠어? How long? Had she been on a diet? 얼마나 오랫동안 다이어트 했었었니? 두 달 동안. 뭐 지금 다이어트 해야 돼. 모르죠. 다이어트 하는지 안 하는지. 왜 현재 완료가 아니고 뭐니까? 과거 완료니까.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계속적이라고 한대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이걸 대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더 과거에 일어났다고 굳이 밝히고 싶대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 got foo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가 뭐죠? 하루 더. The day before.
이틀 전에 누웠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실 수 있죠? Two days ago. 어, 맞죠? I got food poisoning yesterday. Yesterday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죠. 됐습니까? 나는 어제 식중독 걸렸다 이거죠. I got food poisoning yesterday because of the food. 어떤 것 때문에죠? 뭐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음식은 음식인데 내가 언제 뭐 했었던 음식 때문에? 내가 이틀 전에 먹었었던 음식 때문에. Because of food that I had eaten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이틀 전에. The day before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어, 식중독 걸렸던 건 언제 일이야? 어제 일이죠? 그쵸? 근데 그 어제 식중독 걸렸던 건 언제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쵸? 이틀 전에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had eaten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fter I, 여기 식중독 걸린 것은 과거, 음식을 먹은 것은 그보다 더 과거. 이런 거 보고 대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fter I had taken some medicine, I felt a lot better. 언제? 그렇죠. After I had taken some medicine, I felt a lot better. 나는 훨씬 더 나아졌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 먹고 나아졌어. 나아지고 약 먹었어. 나아지고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먹었던 건 당연히 뭐. 그런데 여기에 after가 있죠. 그렇죠. after가 붙으면 이 행동하고 나서 이거 한 거야 아니면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한 거야? 낳고 나서 먹었어, 먹고 나서 나왔어, 먹고 나서 나왔어. 애프터가 있으면 애프터 뒤에 이거는 이거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라고 애프터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렇죠? 애프터 때문에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프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테이크 대신에 뭐 해야 된다? 촉을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쵸? 네. 내가 약을 먹은 다음에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애프터 때문에. 애프터가 강력하게 일의 선후를 정리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 과거 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before, after 등의 접속사는 확실하게 일의 순서를 뭐 해주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대과거, 과거 이렇게 줄 세울 필요가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볼까요? 내가 집에 왔을 때 내가 학교에 우산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가 뭐였더라? When I came home, I found that. I had left my umbrella at school.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시험은 이미 시작되버렸어. 그쵸? 누가?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시험은 이미 시작했다. The exam had already started the classroom.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근데 스티브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절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스티브 had never been abroad before he went to the university. 오케이. 내가 리사 만났을 때 아주 멋져 보였대. 두 달 동안 다이어트 해왔대. 그렇죠? 그래서 When I met Lisa last week, she looked great. She had a diet. Had been on a diet for 2 months. She had been on a diet for 2 months.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식중독 걸렸다. 왜? 음식 때문에. 어떤 내가 그저께 먹었던 음식 때문에. I got food poisoning. I got food poisoning because of the food that I had eaten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러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After 시작했죠. After I had taken some medicine, I felt a lot better. 해도 되고 after I took some medicine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거 오케이. 그다음 미래 완료 will have a PP죠. 미래 PP. 그때쯤이면 뭘 했을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뒤쯤에 나는 시간에 놀고 있을 거야. 그렇죠? 네네네. 니들 대학 입학이 몇 년이지? 그대로 가면? 2년 뒤 이맘때입니다. 3년 뒤지, 3년 뒤. 아, 그래요? 야, 내 요새 군대 빨리 못 가. 아니요, 줄 서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본 6개월은 기다린다는데. 빨리 가서 뭐 하려고? 빨리 가서 저 라이벌레를 놓고 나오고 하겠지. 성형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야,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도 졸라 갈게 봐야지 막 이러고. 언제 또 해보겠어 막 이러고. 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미래 어느 시점까지 또는 그 이전에 끝날 일, 그 이전에 끝날 일을 얘기할 때 어쨌든 이 미래의 어느 시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어쨌든 다 미래야 이거. 아, 미래에 어떤 일이 완료될 걸 예상할 때 미래 완료를 쓰는데, 그래서 보통 by tomorrow, 이런 표현. until tomorrow, before tomorrow, before next weekend, 이런 표현과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before next weekend가 뭐예요? before next weekend.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보통 뭐, 우리 뭐, 시험 기간일 때 이런 얘기 많아요. 시험 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남았다, 3일 뒤다. 그럼 3일 뒤 반면 나는 신나게 게임하고 있을 거야, 그런 거죠. 그렇죠? 시험 바로 나가.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 네? 시험 치기 전날 게임해야지. 시험 치기 전날은 정말 잘하지.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efore 8 a.m. 나는 예상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전쯤이면 8시 전이면 뭐 했을 것 같다? 숙제를 끝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후 8시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 train will have left already by then. The train will have left already. 그 친구랑 약속했어. 그렇죠. 친구랑 약속했어. 친구가 약속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친구를 기다리고 친구가 아직 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 야! 새끼야! 내가 얘기하는 건 왜 새끼야? 너 언제 오는데? 어? 한 15분쯤 걸릴 것 같은데? 이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야? The train will have left already? 아니, 그때쯤이면 기차는 벌써 갔을 거예요, 자식아. 됐습니까? 기차에서 We have left. 떠나는 행동이 뭐 했을 것이다? 완료했을 것이다. 라는 거.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next year. 나는 언제가 되면? 난 내년이면 뭐 한 지 몇 년째 된다? 공부한 지 5년째 된다. 5년 동안 영어 공부한 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지금은 몇 년째 공부한 거야? 4년 공부한 거고 내년도 내가 영어 공부한 거 5년째 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will have a PP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여기 과거, 여기 뭐 현재, 여기 뭐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뭐다 will have a PP.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년 동안 공부했고 이렇게 1년 남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계속적이네요. 이건 계속적.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쯤이면 뭐 하는 행동을 끝냈을 것이다, 떠나는 행동이 끝냈을 것이다. 이거 완료적이네요.
그래서 나는 오후 8시쯤에 숙제 끝냈을걸? I my homework before 8 p.m. before 8 p.m.이었죠. I will have finished. 그쵸? 그 다음에 그때면 기차 벌써 갔을 거다 이 아저씨가. The train will have left already. Have left already by then. 네. By가 by하고 until에 대해서 참 설명하지 않았나요? 한적 있지 싶은데. 저 둘이 우리말 해석 똑같다 그랬죠? 네. 저건데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By는 그 행동이 완료됐음을 여기에 어떤 동사가 나올 건데 이 동작이 완료됐음을 얘기하고 until은 그 행동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오늘 엄마 아빠 외출하신대. 그래서 오늘 야동을 볼 계획이야. 그쵸? 그러면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내가 야동 보겠죠. 그쵸? 엄마 올 때까지 보면 엄마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by를 써야 돼? until을 써야 돼? by. 당연히 by를 써야 안 걸리겠죠. 그런가? 이걸 쓰면은 막 보고 있는 보실 때까지 보고 있는 거야. 그쵸? 그쵸? FBI warning. 알잖아, 그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선생님, 제 친구가 진짜요. 말하니까요, 뭐라 하잖아요. 부모님이요, 야동을 봐도 뭐라 안 한대요. 나도 볼 거기 때문에. 아니, 엄마가요, 옆에서 봐도 뭐라 안 한대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아들, 저 멋지게 자라고 있구나. 됐습니다. 정말 시세지더라고요. 오케이. 난 내년이면 영어 공부한 지 5년째 된다. I will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next year.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 배웠죠. 그 다음에 완료 진행형입니다. 뭐, 완료 진행형 일단 그림으로 하면 뭐, 그림은 이렇게 됐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며 말하는 순간도 뭐뭐 하는 중이다. 완료 진행형으로 많이 쓰는 건 live 동사가 많습니다. I have been living 이렇게 쓰죠. I have been living.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야. In 후미 이런 거. 그래서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계속되는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와 진행형. 그래서 형태는 뭐였습니까? Have been doing. be 플러스 ing 뭐뭐 하는 중이다였죠. 거기다가 have.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는 현재 완료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been doing 부분은 나는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세토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면 강조하고 날 때는 상태가 아니고 동작이 계속되면 강조하기 때문에 보통 동작동사가, 상태동사, 동작동사 이런 건 얘기한 적 있죠. 동작동사가 진행형을 많이 씁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과 미래 완료 진행형은 뭐 시점이 다를 뿐, 현재 완료 진행형과 쓰임새는 똑같다. 현재 완료 진행형. Edward looks tired. He has been making his own homepage all day. 에드워드가 언제 어때 보인대요? 그래서 현재 피곤해 보인대죠. 민소 looks tired. 그래서 he has been playing his games all day. 왜 그래요? 제가 나 플레잉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었으면 지금 이 순간도 뭐하고 있는 중이다?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하루 종일 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저 얼마 동안? 하루 종일 동안. All day. Look! Edward has made his homepage. 봐라! 에드워드가 뭐했다? 그의 홈페이지 만드는 행동을 뭐했다? 완료했다. 다 만들었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시작한 홈페이지가 만든 일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다 만들지는 못했다. 그니까 근데 Edward has made 하니까 무슨 용어가 됐다? 완료적 용어가 됐다.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B입니다. I've been waiting here for 2 hours. 난 여기서 2시간 동안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다. 너 나타나면 쥐기 뺀다 이 말이죠. 그니까 여자친구, 보통 여자친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있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경험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네? 민수하고 민수가 이제 어떤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누가 기다릴 것 같아? 누가 먼저 약속 장소 갈 것 같아? 당연히 민수 차카리가 민수가 먼저 가겠죠. 그쵸? 여자친구 막 민수한테 잘 보이겠다고 막 찍어 바르고 막 하는 시간 걸리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누구세요 하는 수준으로 바뀌는 애들 있잖아. 그쵸? 그런 애들 막 3시간, 4시간 걸리겠죠. 그쵸? 3시간, 4시간 전해야죠. 그쵸? 그래야 되는데, 그쵸?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been waiting here. I have been waiting here for 2 hours. 그 밑에 비교입니다. I've waited here for 2 hours. 난 2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지금 전화로 기다리면서 짜증 낼 때 하는 표현이고요. 그냥 기다렸었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할 때는 I have been waiting 을 쓰는 것이 좀 더 이 자식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렇죠? 나도 뭐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봤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하는데 단어를 외운데 안 외우는지 그렇죠? 왜 민수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렇지? 뭐 아까도 막 보니까 막 단어 막 폰 보니까 막 열심히 외우고 그렇지? 그 그래픽 속에 단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가 만든 거잖아, 그렇죠? 워드 아트, 그 뭐야? 워드 아트. 나 과거 완료 지연이요. Had been doing입니다. He had been sitting for 2-3 hours, so his back started to hurt. 그가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지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모르죠. 안 앉아 있겠죠 아마. 이게 그림을 그리면 현재가 여기 있고 이렇게 3시간 동안이죠. 3시간 동안 쭉 앉아 있어서 그래서 그의 등이 언제 아프기 시작했대요? 언제? 과거에 아프기 시작했대. 요때 아프기 시작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이요. 미래인데 완료고 진행이까지 해. 됐습니까? 제일 길죠. Will have been doing. Will have been doing. Will have been doing. 그래서 뭐 이거 뭐 시험 기간 이런 거죠.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과거 있고 여기 현재 있고 여기 미래 있는 거죠.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he will have been playing in the NBA for 20 years next season. 그니까 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에 플레이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 NBA에서 몇 년? 20년 동안 언제면 다음 시즌 되면 그러면 지금은 몇 년 한 거야? 올해는 이번 시즌에 몇 년째야? 19년째 하는 거죠. 아, 오케이. 그래서 뭐 다 있겠죠. 에드워드는 언제 피곤해 보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에드워드 looks tired. He has his own homepage. 그렇죠. He has been making it. He has been making. Look! 다 끝냈대. Look, Edward. His own homepage. His own page.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 친구가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이 자식아. I here for 2 hours. I have been waiting. I have been waiting here for 2 hours. 그 다음 그는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는 것이 시작했다. 그래서 he had been sitting for 3 hours, so his back started to hurt.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He has 같은 소리 하지 had been sitting. He had been sitting for 3 hours, so his back started to hurt. 그쵸? 네. 이해는 잘하죠, 그쵸? 이해는 잘하는데. 예. 아, 잠깐만, 했다, 이제. 말은 잘하죠.
네. 이렇게 20년 알죠?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만히 계시고요. He will have been playing in the NBA for 20 years. 언제? Next season.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9시 15분까지 수업인 거 알죠? 알죠. 7시 15분, 8시 15분, 9시 15분 맞잖아. 지금 16분, 8시. 어? 뭔 동영상? 응? 아. 응, 하지 마. 뭐 줄 거야? 그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시제가 끝이 나죠? 그쵸? 이건 리뷰 테스트는 시험 칠 거니까 두세요. 그러니까 리뷰 테스트 43쪽까지 하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워크북 하시고요. 그래서 본책은 몇 쪽이 수업 숙제죠? 33쪽하고 43쪽이죠? 네, 워크북 20쪽하고 20... 10에서 23.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리더스 뱅크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숙제 될 차례네요. 오케이, 각자 파악하는 시간이죠. Independent reading. 먼저 grammar to know. So that 주어 동사입니다. So that 주어 동사. 오케이, so that 주어 동사는 여러분들 3학년 말미에 배운 적 있는데요. 누가 뭐뭐 한다 앞에 붙어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를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낸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슨 저를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누가 뭐뭐 합니다 이런 얘기 쓰는 거죠. 그래서 구어가 뭐죠? 구어? 대화체죠. 대화체. 입구자에 말어자죠. 대화체에서는 대시 생략되기도 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at이라고 원래 so만 하면은 뭐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결과가 아니고 뭐가 올 때도 있다. 맞습니까? why에 대한 왜라는 얘기야.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 끌고 갑니다. He's going to put up the sign on the wall so now we all may see it. 뭐예요? 누가 뭐 할 거래요? 그가 비록박에 뭐 할 거래요?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죠. 그렇죠. Put up 설치하다. Put up a sign on the wall 벽에다가 on the wall에다가 sign을 put up 할 계획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put up the sign 하는 뭐가 나옵니까? 의도죠, 의도. 그렇죠. 간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그치? 그렇죠. 요거 따르게 표현할 줄 알죠? 다 가르쳐준 적 있죠? 요거 따르게 표현할 방법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다른 방식의 표현. Please turn on the light so I can sleep. 제발 불 좀 꺼달래죠? 그쵸? 불 끄는 의도가 뭐?
내가 잘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turned up the light so I could sleep. 그는 뭐 했대요? 불을 껐다. 불 끈 게 뭐예요? 원인이죠. 그 결과 나는 뭐 했다?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원래 배웠던 소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민수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could you sleep? 됐습니까? 너는 왜 잠을 잘 수 있었니? 그가 불을 꺼줬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이 You should가 생각됐다고 보면 되겠죠.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so that I can sleep.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should I turn off the light? 그쵸? 그러니까 이 so하고 이 so는 같은 so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이, 그럼 어떻게 할까? He is going to put up the sign on the wall in order that we all see it. In order that we all may see it. 그렇죠. 또 그런 건 없고요. 그렇죠. 이제 가고 있네요. 2 해도 되죠. 어떻게 할래? He's going to put up the sign on the wall to see in for we to see it. Okay. 그렇죠. 이거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He is going to put up the sign on the wall for us to see it. 그러니까 아직 한 군데 틀렸죠. He is going to put up the sign on the wall for us to see it. 그렇죠. 몇 배요? 얘네 지금 왔죠? 네. 앞에 있는데 동수면 안 되죠? 그렇죠. He is going to put up the sign on the wall for us to see. 누가 뭐 하게 하려고? 우리가 보게 하려고. For us in order to see. For us so as to se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하고 있네요. 그럼 얘도 뭐로 바꿨을 수 있다? Please turn up the light for me to sleep. 아,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Number? My eyes. 에이, 카테고리? Issue. Issue, issue가 뭔데? 그렇죠. 사회적 문제거리를 issue라고 하죠. 타이틀? Social issue.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몬산토. 몬산토가 뭔데? 회사 이름이죠. 뭐하러 회사던데? 그렇죠. 그 뭐가 특별한데? 운전자가 왜 하는데? 뭐 좋네. 그럼 좋은 일이네. 그러면 좋은 일. 이거 다 쓰면 되겠네. 어? 어떤 부작용이? 그거 태어나는 그걸 부모가 그걸 먹고. 장애가 된 거야. 낫던 거야? 그 나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In 1982, Monsanto, the world's largest seed company, succeeded in modifying a plant cell geneticall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history.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succeeded in modifying. 오케이, 그래서 succeed in이 들어가 있는 예문, succeed in이 들어가 있는 예문 두 가지. 아? succeed in. 그럼 succeed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죠.
그러니까 뭐뭐에 성공하다 할 때는 succeed in doing을 씁니다. 뭐뭐 하는 것을 성공하다, succeed in doing. 그 다음에 modifying에서는 modify가 들어가 있는 예문, 예문 한 개랑 그 다음에 동의어 하나, 그러니까 modify가 들어간 예문과 동의, modify로 바꿨을 수 있는 동의어 한 가지. 네. modification이 뭡니까? modification. modification. 모르겠어? modify가 뭔데? modify. 변경하다, 수정. modification이 뭐지? modification. 수정, 변경이겠죠. 그러니까 modified. modified, 수정된, 변경된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genetically. genetically는 뭐 할 거 없습니다. genetically 뭐야? genetical. genetically 뭐야? genetical. 제네틱컬리가 뭐예요? 무슨 시예요? 아, 이거 아직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제네틱컬은 뭐예요? 유전적인, 어떤 유전적인. 그러면 제네틱은 뭐야? 제네틱 유전. 유전이야?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하고 for the first time 들어가 있는 예문 하나고요. 그 다음에 at first가 들어가는 예문 하나고요.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이 들어간 예문과 at first가 들어간 예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the plan cell contains many desirable undesirable quantities like a faster growing or greater resistance to pest. Okay, 그래서 contain은 동의어. 동의어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예문 하나. 그 다음에 desirable은 명사형하고 공사형. 아, 명사형과 공사형. quantity is like faster. quantity는 quantity 들어가는 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quality. 아니죠, 정확한 quality는 참 quality도 quantity. quantity 들어가는 예문 하나 하고 quality quantity. quality quantity. 그러니까 quality quantity. like faster growing, like 뭐 이건 중3이네요. faster growing or greater resistance to pest. resistance는 일단 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형 하고요. 패스트가 뭐예요? 패스트. Today, Monsanto is the main supplier of GM crops such as corn, soy, and canola. 서치에서 뭐 중소기업인 것 같고요. Supplier. supplier. supplier는 이거 하면 되겠다. supplier. supplier의 반대말 조사 여기. 소시에서 왜 안 없었어? 그 다음에 in fact most of the GM crops on the market come from Monsanto.
인팩트는 동의어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배운 동의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아는 사람. Infect의 가장 최근에 배운 동의어가 뭐였나? In fact, most of the GM crops on the market come from Monsanto. 오케이. 이 컴은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컴스가 아니고 컴인지. 그렇습니까? 왜 컴스가 아니고 컴인지. 그렇습니까? Since people began to eat GM foods, however, a lot of health problems have increased. 오케이. Since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바꿔 쓸 수 있는 말? 이건 since 바꿔 쓸 수 있는 마땅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같이 준 게 sinc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맞습니까? sinc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뜻 뭐, began to eat은 뭐 안 하겠습니다. 뭐 중3인데 뭐 물어볼진 알죠. 뻔한 거 아니야 began to eat이면. 뭐 물어보려고 그랬겠어. began eating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겠어 뭐. 됐습니까? However, a lot of health problems have increased. Okay. 그래서 have increased는 당연히 무슨 시제인지는 알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정형법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수야, increase의 반대말이 뭐죠? increase? decrease죠. Allergies have skyrocket, especially in children. Skyrocket이 동사로 뭔 뜻이에요? 급증하다. 맞습니까? Increase rapidly의 뜻이죠. 그렇죠? Increase rapidly의 뜻이죠. 맞습니까? Increase rapid. Rapidly가 뭐예요? Rapidly. Skyrocket의 뜻은 그렇죠. Skyrocket의 뜻은 뭐와 같은 뜻이다. Skyrocket은 increase rapidly의 뜻이죠. Rapidly가 뭔 뜻인지 조사해보세요. Skyrocket increase rapidly. 오케이, 그 다음에 especially in children,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with defects, and we have seen increases in different types of cancers. 여기에 increase의 품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We have seen increases in different types of cancers. 여기 increase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죠. 뭐 이거는 그럼 할 필요 없고요. 바로 파악되니까요. 네, 뭐 지금 하지 마세요. 선생님 하면서 바꿉니다. 이건 작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할 필요 없었잖아요. 제가 딱 하면 얘기하면 하면 뭐. 이거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그렇죠.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with defects를 어떻게 해석할지 됐습니까?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with defects. 됐습니까? 이거는 뭐 비교급 and 비교급이니까 이거 해석할 줄 아니. born with defects. be born with 이건 뭐 별로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defect가 뭐야? defect 장애 결함이죠. defect는 반이요. 조사해보시고 그러면 이건 뭐 뜻인지 defeat 뭐 뜻인지 그니까 defeat, defect, defeat. 네, we have seen cancer가 뭐 cancer? 네, these are believed to be just a few of the potential benefits hazards of GM foods. 네. These are believed to be. 이거 뭐 할까? These are believed to be.
Be believed to do. Be believed to do 예문 두 가지. Be believed to 동사 원형. 어떤 표현할 때 be believed to do를 쓰는지. These are believed to be just a few of potential benefits hazards of GM food. Potential. Potential이 뭔지는 알죠? 됐고요. 작년 3학년하고 여러분들 좀 차이 나서 숙제 좀 다르나 봐요. 다음에 benefit이 뭐죠? benefit 이득, 혜택, 동사로도 쓰이죠? 혜택을 취하다. 이익을 취하다. 이익을 취하다. 혜자드는 뭐예요? 위험. 오케이, 얘는 좀 합시다. 얘는 예문 두 가지. 바이오. 바이오 하자드 알죠? 처음에 그게 나중에 나면 그 PS 게임. 예문 두 가지. People all over the world have protested Monsanto. Protest가 뭐죠? Protest. 예문 두 가지. 프로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재미도 없고. 다음에 groups such as Greenpeace and the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demand labeling on GM food so that people know what they are eating. 이거는 demand가 뭐예요, demand? demand 예문 두 가지. 네. 네. 디맨드만 예문 두 가지. 다음에 그 컨슈머 안 하면 되겠어. 컨슈머의 반대말. 그러니까 컨슈머의 반대말. 판매자잖아. 아 맞네. 두 가지 이상 그러면 여러분 딱 두 가지 하잖아. 그렇지? 되게 좀 이상해. 지우이는 왜 이렇게 띵띵해? Association 뭐야? Association. 맞소. 협회. 협회. 아, 소비자. 아버님. 어? So that people know는 다른 표현 형태, 같은 의미 다른 표현 형태, 다른 표현 형태. So that people know what they are eating. What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Okay. However, Monsanto refuses to put GM labels on its foods. It fears that consumers will reject foods with GM labels. Some people feel that this proves Monsanto has something to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refuse가 뭐야? Refuse. 거절하다. Okay. 여기에 푸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refuse to put, refuse putting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refuse to do, refuse doing 둘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it은 뻔하죠. 뭐 대신 왔는지. It fears that consumers will reject food. Fear가 여기에 명사 말고 동사로 쓰였죠. 네. 이 동사의 뜻으로 쓰였을 때의 예문 두 가지.
아닙니까? fear가 동사로 쓰였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뜻 그대로 사용된 예문입니다. 다른 동사의 뜻도 있을 텐데요. fears that 그 다음에 뭐한 대신지 fear that consumers will reject food. 그 다음에 reject는 동의어 하나랑 반의어 하나 그 다음에 예문 하나 reject 동의어 반의어 예문 각각 하나씩 refuse 말고 reject refuse는 refuse to do, refuse doing 둘 다 가능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some people feel that this proves Monsanto has become something to 어쩌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는 집어치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답을 찍어놨어? 따로따로 해야지. 자, this는 뭐 대신 왔는지겠죠? 그 다음에 prove. prove는 명사형하고 prove는 명사형. 그 다음에 예문 하나. 그 다음에 reveal은 동의어 조사 reveal은 동의어 하나랑 하나랑 예문 둘 됐습니까? 응? 이거? 뭐 치우지 뭐 대차 대차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자라 온대로 가져오자 아니 어쩌지 I was sad dead so that I couldn't get to sleep They started early so that she could avoid the rush hour traffic Okay Rush hour traffic 왜 rush hour traffic 차가 밀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차 밀리는 상황, 러시아 트래픽. 출퇴근 시간. 다음 9번입니다. Independent reading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더라? I insist that she go there. 응? 뭔 소린데? I insist she go there가 뭔 뜻인데? 그렇죠. should가 힘이 없어서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insist 말고 또 뭐 있었더라? order. 뭔가 지안돼안 돼. suggest 그렇죠 suggest insist imagine okay 그래서 근데 무조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 insisted that I saw a UFO도 된다 했죠 그렇죠 I insisted that I saw a UFO는 뭔 소린데? 여보세요? 학원 아니 수업 좀 9시 좀 넘게까지 해야 돼 시간상 어 2시간 해야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알겠구나 I insisted that I saw a UFO가 뭔 소리예요? 나는 UFO를 봤었다고 그렇죠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대절 이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뭐 insist 나오면 that 주어 그 다음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They insisted that he should be sent there 뭐 immediately. be sent 이게 수동태죠. 그래서 그들은 주장했었다. 그가 보내줘야만 된다고. 즉시 그곳에 보내줘야 된다고 주장했었다고요. He insisted that I'm wrong. 그가 뭐 한다? 우기죠. 내가 틀렸다고 우긴다. I be wrong이 아니고 I should be wrong이 아니고 내가 틀려야만 한다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또 내용에 맞게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될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뭐 he should 아니고 he goes 뭐 he it he 뭐 he is sent라든지 he was sent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be sent란 말이에요. About a year ago, I registered at a hotel. I had a lot of cash, so I asked the desk clerk to deposit a $100 bill in the safe for me. 예서는 register는 예문 두 개 하면 되겠네요. 예문 두 가지. register가 들어있는 예문 두 가지. I registered at a hotel. 뭐야? I registered at a hotel. 그래서 register의 정확한 뜻은 등록하다, 이름을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k A to do네요. 이건 뭐 ask A to do니까 잘 알 테니까 안 하겠고요. So I asked the clerk에게 뭐 하라고? To depos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posit은 예문, 얘도 예문 두 가지. deposit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예치하다, 돈을 맡기다 이런 뜻이죠. deposit a 100 bill in the safe for me. safe의 다양한 뜻과 여기에서의 뜻. 세이프가 복수형이 뭐죠? 세이브스 하지 않죠. 세이프 써야 되죠. 금고들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세이브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짓 하는 거 또 있는데. 루프. 그렇죠. 지붕들 원래 루브즈 해야 되는, 원칙상 루브즈 해야 되는데 루프스 하죠. The next morning the clerk denied any knowledge of my money. deny가 뭐죠? deny? Yeah, any knowledge of my money. I had neither a receipt nor any other proof that I had given him my money. Okay. neither A nor B가 뭐죠? neither A nor B? 그렇죠. A, B 둘 다 아니다 할 때 neither A nor B죠. 이건 아니까 넘어가고요. neither A nor B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receipt가 뭐예요? receipt는 예문 두 가지. receipt라고 있습니다. receipt. 그 다음에 proof. 증거. proof는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는 e로 시작하는 예, 동의어를 찾아보세요. proof의 e로 시작하는 동의어. 그 다음에 뭐하는 대신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힘은 누구 대신 왔는지. 맞습니까? 이 힘은 누구 대신 왔는가요? I had given him my money 할 때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I decided to go to the nearest lawyer. The lawyer advised me to return the hotel with him and give another $100 bill to the clerk. 그 다음에 여기 him 누구 대신 왔는지. The lawyer advised me to return to the hotel with him and give another. 그 다음에 여기 give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give A to B? 말고요. 왜 꼬라지가 꼭 give라야 되는지. 됐습니까? give의 꼬라지는 왜 꼭 give라야 합니까? The lawyer advised me to return the hotel with him and give another $100 bill to the clerk. 그
그 다음에 I did this. 이건 this만 하는 게 아니고 did this를 봐야 되겠네요. did this는 대동사죠? did this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는지. An hour later, I went back to the clerk desk and claimed my money. Claim. Claim은 예문 두 가지. 찾아간대. 원래 붙였죠. 그다음에 since I had a lawyer as an eyewitness to the second 100 bill, the clerk could not say he knew nothing about it. 그래서 sinc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Since I had a lawyer as an eyewitness to the second 100 bill. 그다음에 as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다음에 얘는 됐고요. Eyewitness가 뭐예요? Eyewitness. 목격자죠. Eyewitness가 들어간 예문. 예문이나 아니면 간단한 어떤 구라도 상관없습니다. Eyewitness를 외울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Since I had a lawyer as an eyewitness to the second 100 bill, the clerk could not say. He knew nothing about it. He 누구 대신 왔는지. 다음에 another hour later, I put the second part of the lawyer's plan into action. 여기서는 put A into action입니다. Put A into action이 뭔지. Put A into action. Put A into action이 무슨 뜻인지 하고 의미와 예문 한 가지. Put A into action의 의미와 예문 하나. Put the second part of the lawyer's plan into action. Together, the lawyer and I went to the hotel again. I asked for 100 bill, and when the clerk insisted that he had already given it to me, I denied it. Ask for에서는 C로 시작하는 동의어. 거기 okay, insisted that he had already given it to me. He 누구 대신 왔는지. He had already given it to me. I denied it. Given it to me 할 때 given it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denied it 뭐 대신 왔는지. insist는 할 게 없네요. 밑에 있는 그거죠 뭐. 잠깐. 네. The lawyer said, I witnessed him give you $100. If you don't hand it over immediately, I will be forced to call the police. Okay, 그래서 witness가 뭐죠? witness. 목격하다. 자, 여기에 일단 힘 누구 대신 왔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ive는 왜 하필이면 꼬라지가 give인지. 그 다음에 give 말고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죠. 됐습니까? I witnessed him give you $100. If you don't hand it over immediately, I'll be forced to. 이거 좀 할 게 좀 있네. 그 다음에 handover가 뭐야? handover. handover가 뭔 뜻인지. 대출하다. handover. 대출하다. 의미와 그 다음에 예문 두 가지. 그 다음에 immediately는 동의어. 동의어 두 가지. immediately와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 두 가지.
그 다음에 be forced to do가 뭐지? be forced to do, be forced to, be forced to do겠죠. be forced to do의 의미와 그 다음에 예문 한 가지. be forced to do. The clerk realized he had been 어쩌고저쩌고 but he knew he had to give me back the first 100 bill.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for getting my money back. 이거 how to thank you 있죠? How to thank you. 이렇게 정리해야 될까? How to thank you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How to thank you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for getting my money back. 뭐 thank you for라는 수고도 나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I said to the lawyer, Oh, don't thank me, he said. Deadly $100, please. Okay, that은 뭐 대신 왔는지. 그러니까 한글로, 이건 영어로 하기 어려울 테니까 that은 한글로 뭐 대신 왔는지. 한글 의미로, 우리말 의미로.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파트. compare가 뭐야? compare. Okay. 이게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complete가 뭐야? complete. 완료. complete. 완료하다도. trick은? 속이다. 동사로 쓰이면 trick 뜨니까. 그렇지. He said that the lost money belonged to me. He 뭐뭐뭐 the lost money. 그다음에 그럼 잠깐 옳다고 본다. 그다음에 they insist that some action. 달러로 합시다. 예, 이게 구였나?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4달러. 가이드 숙제. 뿅. 8, 9가 숙제면 이제 다음 거 할 차례가 됐네. 다음 주 15일 save and close. 아니 다음 주 월요일 동계야.